그리고 사실 황줄 감쟁이랑 백이돔은 분갈이 안 될 때가 간혹 있지만은 독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랜딩 과정에서 토독토독 치기 때문에 느껴져요. 오늘 느낌상 왠지 백이돔 낚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종에 비해서 지금 백이돔이 눈에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숫자가 비슷하게 있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있네. 살짝 똑같이 시치 느낌도 나네요. 그렇습니다. 와, 사이즈 좋은 똑같이 시치. 40 정도 되는 독가시쯤입니다. 놔주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턴을 보면, 입질 패턴을 보면요. 끌고 가는 건 황줄 감쟁이. 근데 그 찌만 살짝 내려가는 건 거의 독가시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독가시치의 그 무리의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목줄을 계속 씹어 놓고 있어 가지고 계속 이제 바늘을 갈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0m 정도 멀리 캐스팅하고 바늘도 지금 3호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뱅이돔이 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3호 바늘 바꿔서 장타를 치니까 바로 물어주는 긴고리 뱅이돔입니다. 사이즈 굉장하죠. 기분 좋습니다. 탄나뱅의 귀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세게 불어주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거죠. 사실 이 계절이 되면 이제 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찬바람이 불어야 긴고리도 대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꾼들이 딱 좋아하는 날씨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기대됩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긴꼬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라인을 묵직하게 당겼거든요. 야, 원줄이.
와, 황절감쟁이네요. 방금 뛰었는데 황절감쟁이였습니다. 아, 아쉽네요. 땡겨갈 때는 긴 꼬리처럼 시원하게 땡겨왔습니다. 황절감쟁이다 보니까 바늘 위에가 쓸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왔을 때는 썰물 때 사실 낚시가 잘 되는데 오늘은 왠지 뜰물 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긴 꼬리만 봤을 때 네, 그렇다라는 거죠.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이야. 으치. 어이쿠. 와. 이야, 45 정도 되는 긴 거리였는데. 아, 들채 가죠. 뒤로 도는 순간 빠져버렸습니다. 우와, 바늘이 조금 작아서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많으면 좋지 않은데, 야, 바늘이 빠졌어요. 45 정도 되는 긴 꼬리였습니다. 야, 너무 아쉽네요. 대물 긴 꼬리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
지금 계속 잡어들 가운데서 황줄감쟁이 그리고 독가시치 계속 올라오다가 오랜만에 또 올라온 긴꼬리뱅이놈입니다. 채색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다른 잡어들의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입질이 좀 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분 좋습니다. 탐나이뱅의 귀리입니다.